안녕하세요, 편리한집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21일에 있었던 현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분당구 성남시 순회동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그 세탁기를 쓰면은 물이 계속 떨어진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게 이제 아랫집 천장하고 벽면에 이제 곰팡이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누수를 찾아가고 수리를 하는지를 전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타일공의 하루를 보는데요. 저는 이제 배관공의 하루로 한번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아파트 천장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장에 지금 이렇게 곰팡이가 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벽면으로 코너로 이렇게 계속 곰팡이가 계속 번져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이제 윗집에다가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다행히 이 집은 비트관이라고 해서 이 배관을 볼수 있는 조그마한 거가 있었습니다. 이 안을 들어오다 보니 처음에는 물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세탁기를 돌려서 물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보이시면 이제 물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이제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가 처음에 들어간 현장이고요. 이제 건조기가 이제 가스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이 보이고, 세탁기, 그리고 누수 예상지가 되는 곳이 보입니다. 옆에 있는 짐들은 이제 집주인께서 다 치워주셨고, 현장에 갔을 때는 이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세탁기 두 개요. 안을 들여다보니 육가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 덧방을 시공해서 그런지 지금 정품 부속은 아니고 이 옆에 있는 것들은 다 알고 보니 페트병이었더군요. 이렇게 지금 물이 흘러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그닥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들어갔는데요. 이제 그라인더를 통해서 배관을 갈아줍니다. 여긴 조심해야 되는 게 방금 보셨던 관처럼 그런 관이 있기 때문에 찍으면 매우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젖은 흙들이 보이죠? 누수 지점으로 더 가까워졌다는 게 보입니다. 이제 파이프가 드러나는 시점이 되어서 여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을 틀어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기를 주목해 주시면은 크랙이 있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뿌레카로 찍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이쪽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은 진행하였으나 혹시나 찍었을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이 흘러나오죠. 이거는 이제 배관을 뜯었을 때 아래를 보니 약간 화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웠던 배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랫집은 입주 초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있었다고 말씀을 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시공 당시의 문제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므로 누수의 원인은 아까 그 구멍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불에 탄 부분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부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지금 물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잘 되었는지, 다른 데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속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까다 보니까 아랫집 천장이 보입니다. 아랫집 바닥이 보입니다. 천장에 구멍이 뚫린 것이죠.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기도 쉽지 않은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부석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층인데, 거의 레벨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석은 빼낼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 옆에 살짝 파서 이 천장이 좀 떨어진 것이죠. 깜짝 놀라서 바로 가서 이제 보수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보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고강도 급결 몰탈이었나요? 네, 그걸 이용해서 그리고 몰단이랑 본드를 섞어서 지금 몰탈을 지금 붙여주었습니다. 이게 천장에 있는 것들은 보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높여서 지금 접착을 해 놨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페인트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떨어지지 않게 잘 접착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랫집 천장은 보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배관하는데요. 아까 너무 가까워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겠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부속이 있는데 이게 너무 걸려서 갈수 있는 최대한이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라인더로 조금씩 최대한 부속의 몇 부분을 잘라내어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엘보로는 도저히 안 나와서 그 45도 두 개를 썼습니다. 엘보는 직각이죠. 그 다음에 45도로 좀 눕히고 눕히고 해서 어찌됐든 직각이 되지만 약간의 부속이 걸리는 부분을 피해서 올라오게 지금 구조가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 공간도 나오고 편하더라고요. 본드를 한번 바르고 두번 바르고 보통 끝내지만 위에 한번더 바르기도 합니다. 타일 옆에 좀 나가서 조금 더 크게 파주었습니다. 그래야 보기가 좋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조작을 하기 위해서 조금 벽돌을 까고 있습니다. 이제 위장을 하면서 조적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방수되면서 급결이면서 한 그 몰탈입니다. 그걸 조직용으로 지금 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끝낼 수 있게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좀 넘겨볼까요? 조그마한 틈도 지금 메꾸고 있습니다. 바닥도 지금 방수층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이 몰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보인 대로 지금 제가 뭐 하는지 그렇게 지금은 이제 방수층을 좀 입히고 있습니다. 이게 값이 좀 싸면 좋겠지만 좀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꼼꼼히 방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수층 입힌 다음에 3월에층을 놓고 이제 타일 고물이나 하고 타일 놓는데요. 여기서 이제 백시맨으로 마감하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없이 방수층 위에 바로 백시맨으로 모래를 섞으면은 방수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백시맨으로 방수액을 섞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채워놓은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바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벽도 좀 시커먼 게 싫어서 주변에 맞추려고 지금 백시맨도 올려서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스펀지를 빨아서 닦으면은 꽤 괜찮게 보일 겁니다. 네, 이렇게 공사 마무리 되었습니다. 물 내려가는 것도 잡혔고, 네, 아까 보이진 않았지만 여기 있는 배 이부 지금 교체를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자르고 45도 엘보를 쓰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부속만 있다면은 뭐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탁기도 놓고 오늘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아파트 하수배관에서 생겼던 누수를 어떻게 잡는지를 보셨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